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평강이 우리 장신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 본문 아마 한 절을 빼뜨린 것 같으네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유월절을 지나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더라. 너무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피곤했던 40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만나가 그쳤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이제는 만나만이 아니라 닭강정도 떨어져야 되고 수제버거도 하늘에서 떨어져야 맞는데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세대입니다. 단 한 번 밭을 갈거나 땀을 흘려 걷어본 적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노동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을 거저 먹었던 세대였습니다. 내일 양식을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나가 그쳤더라. 충격이죠. 여기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만나는 사라졌습니다마는 대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대신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어른의 힘을 얻을 때 어린아이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젊음의 패기를 잃을 때 삶의 지혜와 성숙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삶의 경험을 자꾸 쌓아가면 동시에 삶의 기회는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 젊음의 패기, 장년과 중년의 경험과 노년의 지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두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매 단계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보면 지난날에 대해서는 불만, 현재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이룰 수가 없고 따라서 내일은 더 많은 후회가 쌓여갈 뿐입니다.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내일 우리들을 위한 희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이곳 선지동산에서 시간, 신학교에서 기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지동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준비케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모두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신앙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된 지도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아마 권투 역사상 가장 주목이 센 선수 중에 하나인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선수든지 자기 아가리에 강펀치를 맞기 전에는 좋은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강펀치 한번 맞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느낀다는 거죠. 상대방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강펀치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이겨낼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런 것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도전이 많은 영적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친대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전쟁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 한번 문 하나로 갔다가 보니까 사울왕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군도가 꼼짝 못하고 골리앗의 쩌렁쩌렁하는 소리에 기가 죽어서 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은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겠다고 나섭니다. 아무 대책 없이 벌벌 떨고 있는 사울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때 다윗이 한 대답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젊은이의 혈기 때문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골리앗이 배가 아파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양들을 쳤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적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에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맹수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강한 짐승 적들과 싸워 이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담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나 멘탈리티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골리앗이 너무 크다. 우리 많은 군사 가운데 골리앗보다 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핑계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핑계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다윗이 있는 한, 준비된 한 사람 있는 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악하다고, 시대가 어둡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다고, 다윗같이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기다리고 교회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준비된 그 사람, 준비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 사명자들은 서바이벌이 목표가 아니라 리바이벌이 목표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살아갈까? 서바이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살려낼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것 우리 사명자들의 책임인 생각입니다. 만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선지동산에서 영적으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그쳤더라.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은 책임적인 삶이 따를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기다리면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길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땀 흘려 채소를 가꾸고 소출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멈춰진 것도 충격이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빈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인족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충격이죠. 만나가 그쳤더라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빈터, 공터로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칼 들고 가나안 족속을 내보낸 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 번이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바로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지 않아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철병거, 거인족,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조금 길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 땅에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들은 우리 민족에, 우리 역사에 주어진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함께 우리들보다는 앞선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나라를 빼앗기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들은 어떤 정치인 이상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뿌리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는 잘 성장했습니다. 2015년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주택 조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개신교가 불교를 누르고 이 땅에서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개신교는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여러 사회적 도전 앞에 무력해지고 쇠퇴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성장에 취하여 있었고 만나 멘탈리티에 그대로 빠져 있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제1의 종교된 책임감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하여 소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적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술처럼, 요술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직이 아니라 미라클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주님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필요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술과 마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헌신하는 작은 것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순종이 필요하고, 이제는 헌신이 필요하고, 이제는 영적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사실 오랫동안 미국 이민자들을 섬기며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보면서 미국인 교회를 빌려 예배드리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돈 들이지 않아도, 건물에 대한 책임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요. 교회 와서 자기 그림 하나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써놓은 글 하나 붙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다 얘기하는데 자녀들 교육은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심겨주지 못하면서 편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좋은 곳을 예배당 자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구입할 돈이 없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구입할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 비슷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복권을 사자. 복권을 사자. 그래서 복권을 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는 어떤 음성, 뜻 같은 게 있어요. 교인들에게도 건축 헌금하지 말고 너와 똑같이 복권 사라 그래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복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을 접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확신을, 그 비전을 교인들과 나누고 여러분들 중에 보증 서 주실 분 기도하고 나서십시오. 15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보증을 섰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마련해서 지금도 어느 교회보다 크고 아름답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쳐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만나가 그쳐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신의 땅,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정복해야 할 사명의 땅입니다. 그것이 더 큰 약속의 땅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책임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 위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으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만나가 그친 것처럼 보일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우리 앞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책임적인 삶을, 영적 승리의 삶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